에메, 아이, 이 무더위에 인간하면 짠 쉬어가시제는 새벽부터 또 일을 하시라잉. 팽에 농촌을 삼게 하고 살지라. 어쩔 수 없군요. 팽에 요 옥수수 숨고 팽에 농사밖에 안 했어. 이제 옥수수도 이제 째까 숨고. 강주 살다 시집 와서 농산일은 아무것도 모르셨는데요. 그러고 깝깝했지만은 사람 죽으란 법은 없더라네요. 많이 울었대. 진짜로 많이 울었대.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많이 울고 살았을 거예요. 할증도 몰라갖고 요 판매로 가면 옆에 할머니들이 가르쳐주고 이러고 매라고. 모순고로 가면 옆에 아줌마들이 가르쳐주고 양쪽에서 그러고 살았어. 아니든지 노력으로 먹고 살아야지. 숨은 욕심을 키우면은 못 쓴다는 것도 형야 요 흙에서 배우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절대 넘게 탐 안 내고 내가 째까라도 주고 먹고 살지. 넘고 탄 안 내.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진자리를 마다앉는 우리 엄니들. 평생을 우지국에 걸어오신 그 인생길 만나보러 갑니다. 앞만 봐도 논에 나락 잘 크는 것만큼 장하고 오진 풍경이 또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 더위에 농약 뿌리고 계세요? 금방 나왔어. 얘는만 하고 들어가려고. 더울 때 한번 들어와서 죽어라 죽어. 아니야죠. 요라고 배뜨건 날은 짝꿍 없이 농약 치다가 큰일 난다고 하던디. 아니 대체 마나님은 어디 가셨을게라? 지금 서울까지 얘기 봐요. 막둥이 딸. 동작구? 딸이 군무원이라. 일평생을 자석들 낳고 키웠는데 인자는 손재들까지 돌보신다네요. 담양 양반은 여기서 돌봐야 할 거에 만해서 동반을 못 하셨답니다. 닭도 엄청 많이 키우시네요. 얘들 키워고 한 개 잡아준 게 3년이었는데 형님이 형님도 결혼 말고 3년 만에 들어갔죠. 조카도 내가 둘 키웠고 그리고 이제 제 개가 입은 게 재원이 입은 게 내가 키웠겠군. 그러고 많은 식구들을 거늘다가 다 떠나보내고는 심심파저기로 사냥도 한 마리 들이셨다네요. 새끼 좋게 낳아서 전 많이 자고 새끼도 주고 우리도 주고 그러라. 형야 조카도 내 피붙이라 생각고 두 조카를 거둔 담양 양반. 또 자성 욕심이 많아서 무려 7남매를 낳으셨답니다. 우리 큰딸 결혼식을 때 결혼식을 하고 찍었는데 여기가 요 드레스 입은 거 큰딸이고 여기 제일 가위가 있는 막내딸이고 아들은 살아있어. 그때 초등학생 큰 누나하고 19살 때 옛날에는 남만 서너 사상 있었고 일곱 자석의 조카 둘까냥 고놈들 미개 살릴라 갈칠라 담양 양반 따라사이라고 마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을게라잉. 안 입은 건 없지. 그 집 다 있지. 전부를. 밤낮 지금은 이제 일을 많이 나서 아프다시피한 게 거기 마음이 아프지. 아니 내가 이제 살림이 없어갖고 고생시키면서 거기 제일 미안하지.
시설하우스를 얻어본 게 밤낮이 없이 일을 하면서 사르셨답니다. 덕분에 자석들을 다 대학가장 가르칠 수 있었다니요. 저기 엄마가 아주 어머니 키웠어. 우리 애기들 아주 딱 개업도 쉬어놓으면 식들까지 저 그것도 청소도 아주 일주일 딱 정해놓고 학교 다닐 때도 청소고 아침 일나면 딱딱 체계적으로 키웠어. 지금 엄마가 교육을 잘했어. 사는 거이 뭐니 할 때는 자식들 이쁜 정도 몰랐는데 요새는 무장 커가는 손지들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사르신답니다. 우리 명절 때 보이면 우리 조카 식구들까지 한 30명 되어버려요. 키울 때는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마음적으로 그지고 애기들 키우느라고. 지금 같으면 못 키우지 애기들. 키워놓고 보면 안 줬어. 못하놓으면 오지다고. 보람이꺼기야. 딱 못하놓으면.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농사가 자석농사인디 그라실 대지라. 안녕하세요. 예. 어르신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2세. 92세. 방구도 뒤 안에 있어. 예? 방구 안에 있다고. 아, 할머니요? 응, 할머니. 그. 할머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나는 그만 치는데 아마는 멀리 해야지. 인자 농사는 뭐다 내려놓으시고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신다는 광주 덕내 부부십니다. 옆구리가 아프지 일을 못한다 함께 늙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이가? 나이가 몇 살이냐고? 예. 나이가 88인가 모르겠네 지금. 아이고, 영감은 동갑인게 영감한테 물어보면 알아 내가. 92. 아흔? 예. 내가? 예. 어머니 그러고 뭐가 그랬을까 내가? 나는 80을 안았는데 92이면은 겁나게 뭐가 그랬는데. 여기저기 성가신 몸뚱이 오고 달리 세월은 고장 한 번이 난 적 없답니다. 참 무심한 세월이제라니.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응. 할아버지가 도움께 이제 지금 아는 지금은 안 도와줘 못해요. 나 혼자는. 환갑이 되던 해에 늦게나마 부부의 연을 맺으셨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남은 인생을 살기로 약조를 의셨다니요. 여기 요 꽃 찍어. 아, 꽃 찍어요? 누가 심으셨어요? 내가 맨드레미. 어,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왜 끝내. 꽃을 좋아하는 마나님을 위해서 마당 구석구석 꽃씨를 뿌리셨답니다. 여태까지 애써줘서 고맙다는 광주 양반의 마음이랍니다. 밭에 가서 날리면 밭에 가서 지식도 메고 또 콩도 폭도 힘도 또 옥수수도 힘고 그래서 뭐지 했지 말없이. 일평상 일을 하고 살아서인가 광주 떡은 아직도 가만 안 가서 손 놀리는 거이. 그러고 애가 터지신다니요. 이들이 다 말라지니. 그 나도. 나도면 다 말라지 게 어디 어디는 그 따듬어야 되지. 누구의 내 손은
맨날 죽겄다면서도 서방님 밥상에 찬거리에 한나라도 더 올리려고 애를 쓰시는디요? 아직까지는 당신 책임이라 하십니다. 그럴 것이 없죠. 만난 거요. 깨진 양님들 빌란데가 냄새가 좋고 사랑게 좋고 세상 좀. 나이 먹으면 오만거이 성가시다고 우두근 계신 분들이 많은디 대답한 게 두 분은 한시도 가만히 있들 못하시네요. 이제 저렇게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한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못 쓰지. 아 부지런해야 먹고 살지. 응?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줘? 허송 세월 보내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사는 것이지. 90을 넘어 인생길 돌아다 본 게 수많은 희로애락이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이 일비에 얹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오셨다니요. 인생이나 산 것이 즐거워하는 거고 즐겁기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쓰라리고 그런 세상을 산 것이요.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또 호황도 오고 그런 것이지 항상 좋은 일만 있간디 가는 세월 막단 모르고 오는 세월 내 뿌리 질 수 없는 문인간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 항상 즐거운 것이 어디가 있나요? 평생을 일과오심서 터득은 그 귀한 말씀 맹심을 납니다. 법 없이도 살으신다고 동네에서 소문난 이남 양반이신디요. 그나 무엇을 그러고 하고 계신데요? 저 서주려고 저 풀 베다가 집만 주면 그러니까 그런 게 저 별미로 이러면 베다 소를 주면 소가 잘 먹지 아주 잘 먹고 여 보리밥 쌀밥으로 하면 쌀밥이에요 쌀밥 이것이 어쩌든 집만 있다가 여름 저놈은 반장하죠 반장 이 무더위에 사람만 고생한 것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내 자성맹이로 정성으로 대해야 한답니다. 잘 먹어봐요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거 양념 많은 거 줘도 잘나 맛있게 먹어요. 저도 이쁘지 않아요? 뿔따구도 없이 이뻐. 이렇게 키우기가 힘들어. 그 여기 보고 썰이라기에요. 썰이. 한 150년 돼서 생기를 해갖고 절로 오면 반드시 골라져. 기계가 없는 시대에도 챙기질 썰의질로 그 많은 전답을 읽어오셨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단함을 거들어준 친구가 있었다네요. 들어봐 들어봐. 예. 하늘. 엇갈리를 위하여. 아, 역시 보약은 보약이다. 맛있다. 맛있어. 왜 이게 보약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보약이지 도인들은. 여름에는 알수 쉬면 쉬었는 데서 그늘 밑에서 딱 맨입으로 있는 것보다 보약이요. 약주 한 잔 딱 들고 있으면 시간 간지 모르고. 막걸리 한 잔에 인생사를 풀어내시는 어르신.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너무집살이로 살림 미천을 준비하셨답니다. 너무집 살이 얼마나 고된지 알아?
어디 앉아서 이렇게 달돌 때 앉아서 약초를 들어? 있어도 못 먹어. 주인 눈치 보느라고 일을 해야 해. 그 1년에 얼마 받고 보심사를 하거든. 그러면서 까불어 일을 치더라 안 해주면 그 따라 밑가만이 준다 건너면서 까불어 일을 치더라 안 했다고. 그런 게 그런 받으려는 게 죽사사다 해야 하는 게. 까마드, 그건 옛날 일인데도 그때 기억만큼은 생생하시답니다. 그래도 이 남떡이 저태 있어서 그나마 험한 세상을 건너오셨다니. 예, 이름이 김, 호적으로는 김준남인데 이 프랑에서 부르기는 김현순이에요. 근데 저 살림 있네 없네 아무 불평 없이 앞만 보고 그냥 막대 달린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 업어주고 알아주고 마음이 다 있어. 응? 고생했다고 한번 안아주고 업어주기 업어 달밤에 업고 바장도 빗받고 돌 마음이야. 간디 불만도 있으시답니다. 자석들 식량 한나라도 더 챙긴담설 여태 가량 일 욕심을 내려놓을 못하신다니요. 언능 오는 게 안 오고 있어. 언제 온는지 모르겠던 게요. 해는 가야 올란가? 요거 없다고 굶어주고 지금. 사남매 자석들도 잘 컸겄다. 죽는 날까지 입에 풀칠을 걱정 없겄다. 요만하면 감사하시다네요. 하는 거요? 없어. 이제 조금이라도 일 줄이고 편하게 살다 가는 것이 이제 열로 만족해. 더 부자도 바르들 안 오고 이 정도 적당해. 이남득 서방님 말씀 들으셨지라. 인자 일보다는 영감님 저태만 지겠어도 쓰겠네요. 시디 쓴거의 다음어는 다디 난거의 오듣기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눈에 뵈는 세상 헛것에 휘둘리지 않고 싸목싸목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뜨거운 여름도 지내가고 이윽고 풍성은 가을이 오더랍니다.